1박 2일로 농작물을 갖고 가나 가족들이나 지인들과 야외에서 식사도 하기 위해 농막을 설치하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농막에서의 야간 취침을 금지하는 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여유로운 농막 활용은 어렵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농막에 대한 규제 강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농막이라는 게 뭘까? 이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를 보관하거나 아니면 농작업 중에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임시 건축물입니다. 설치 기준을 보면 일단 연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20제곱미터면 약 6평 정도고요. 6m 곱하기 3.3m 정도 되겠죠. 그리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당연히 전입신고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연면적 기준하고 주거 목적이 아닐 것, 이 두 가지는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 이것 외에도 농막은 농지에만 설치가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농지는 전답 과수원입니다. 논밭 과수원을 말하는 거죠. 다만 이제 지목을 불문하고 그러니까 전답 과수원이 아니더라도 농지로 인정받는 토지는 또 있습니다. 유의하셔야 되고요. 이 농막의 기준은 각 지자체 조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을 확인한 다음에 가설 건축물로 신고해야 하고요. 신고 필증을 받아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이 농막이 과연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냐? 왜냐하면 현재까지 지어진 농막을 보면 마치 주택처럼 참 잘 지어져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농막이 주택이 되는 건가?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원칙적으로 농막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지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 설치 기준에 어긋나가지고 농막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주택으로 본다라는 거죠. 면적이 초과됐거나 아니면 주거 목적으로 사용한다거나 그러면 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막을 농막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주택으로 본다면 세금에서 당연히 불이익은 받을 수가 있겠죠. 세부적으로 세금마다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한번 간략하게 본다면 지금 표에 보신 것처럼 먼저 취득세 부분입니다. 근데 취득세에서는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표에 나온 것처럼 농막의 기준시가를 1억 이하로 가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농막의 기준시가가 1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없겠죠. 작고 농막이니까 다 1억 이하가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취득세에서 주택의 기준시가가 1억 이하다. 그러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가지고 취득세 중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정법상, 그러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죠. 그 도정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된 지역이거나 그 농박이 있는 지역이 아니면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주택, 그러니까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농막을 말하겠죠. 자, 이때는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기준시가가 1억 이하라 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종부세 문제인데요. 농막이 주택이 된다면 주택은 당연히 종부세 과세 대상이니까 주택 공시 가격에 합산이 됩니다. 다만 농막 외에 주택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1세대가 해당 농막이 또 이 농막이 한 채만 해당됩니다. 이 한 채의 농막이 종부세법 시행령상 지방저가주택에 해당이 된다면 이때는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이 농막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겠죠. 하지만 지방저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주택공시가격은 합산이 됩니다.
세 번째 양도세에서를 살펴봐야 될 텐데요. 먼저 양도세 비과세 부분에서는 양도세 비과세 판정할 때 이 농막이 주택이 된다면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때문에 농막 외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가 안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양도세 중과세도 봐야 될 텐데 먼저 양도세 중과세에서 2주택 중과세 부분입니다. 자, 이때는 이 농막이 기타 지역 외 지역에 있다면 이때는 보유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양도세 중과 판정할 때 몇 개의 집을 가지고 있느냐 그 주택수를 따질 때 기준시가가 1억 이하라 하더라도 보유주택수에는 포함이 됩니다. 다만 해당 농막, 이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은 이 주택 양도세 중과에서 중과 대상이 아니니까 중과되지 않지만 다만 이 경우에도 위 참고일 앞서 말씀드렸던 도정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된 지역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주택이라면 이때는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참고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양도세 중과세에서 3주택 중과세 자 이때는 이 농막이 기타 지역 외 지역은 보유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타 지역 외 지역이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해당 농막을 팔 때도 이 농막이 기타 지역 외 지역은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때 양도하면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이건 역시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양도세 중과세 설명할 때 제가 기타 지역, 기타 지역, 기타 지역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양도세 중과 판정할 때 몇 개의 집을 가지고 있는 거냐 그때 보유주택수를 판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서울, 경기도, 광역시는 모든 주택이에요. 단 경기도에서는 읍면지역 제외고 광역시는 군지역 제외입니다. 그리고 세종시 역시 모든 주택인데 이 세종특별자치시도 읍면지역은 제외입니다. 그리고 기타지역, 기타지역이면 광역시에서 군지역, 그리고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읍면지역, 나머지 기타 도지역. 자, 이 지역은 공시가격이, 주택 공시가격이 3억을 초과할 때만 보유주택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여기가 바로 기타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앞선 표에서 기타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농막이란 게 원칙적으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다 보니까 농막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본다면 불법 증축, 그러니까 크고 넓게 짓거나 아니면 아주 호화롭게 지어서 마치 별장처럼 활용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걸 이용해서 정말 주택처럼 사용하는데 다주택에서 빠져나가는 회피수단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농막을 불법 증축한다거나 아니면 별장처럼 사용한다거나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서 입법 예고를 갖게 됐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은 올해 5월 12일부터 6월 21일까지인데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핵심적인 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농막의 연면적 규정을 구체화시켰습니다. 현재는 아주 단순하게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라고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을 농막은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필지별 농막의 연면적 기준을 충족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농업인은 아니고요. 비농업인만 적용받는 겁니다. 농업인은 지금처럼 20제곱미터 이하 이걸 적용받는 거고 비농업인은 만약 농지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농막의 연면적은 7제곱미터 이하로 지어야 되고요. 만약 농지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이 정도 크기라면 농막의 연면적은 13제곱미터 이하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거 목적 판단 기준을 명확화시켰습니다. 앞서 농막은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농막은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라고 해서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추게끔 했습니다. 첫 번째 요건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것. 두 번째는 농작업 중 일시휴식을 벗어나는 야간 취침이나 숙박, 농작업을 수반하지 않는 여가시설 활용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 세 번째는 농작업 중 일시휴식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일 것. 바닥면적의 4분의 1 이하인 시설일 것. 이렇게 규제를 강화시킨 거죠. 그 외에도 농막 설치를 위한 신고 기준을 구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막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거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바꿨고요. 또 한 가지는 농막 부속시설 설치를 위한 타법과의 관계 기준을 명확화시켰는데 전기나 정화조 등 농막에 설치되는 이제 부속시설이죠. 이런 것들은 건축법, 하수도법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규제가 강화됐는데 이런 규제에 대해서 주말 농장족이나 아니면 앞으로 귀촌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장처럼 정말 호화스럽게 설치한 농막은 당연히 규제하는 게 맞겠지만 정말 규정에 맞게 지어진 소소한 농막까지 규제하는 건 좀 지나치지 않냐라는 거죠. 좀 더 세부적으로는 관련 기사를 보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참고하실 기사는 조선일보 정순우 기자님이 작성해 주신 기사입니다. 이제 농막에서 잠 못 잔다고요? 들끓는 주말 농장족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기사 중간을 보시면 그렇죠. 이 농막 규제가 주말 농장족이나 귀촌을 준비 중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많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별장처럼 호화롭게 지은 건 당연히 단속해야겠지만 컨테이너를 고쳐 만든 소소한 농막까지 규제하는 건 지나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농촌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일손도 부족하고 그러면 더욱 이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인구가 내려와야 되는데 이런 규제가 있다면 내려오기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지방 소멸을 우려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다라고 하면서 좀 현실에 맞게 규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그 면적 규제 있잖아요. 비농업인의 경우에 농지가 660제곱미터 미만이면 농막은 7제곱미터 이하로 만약 660에서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농막은 13제곱미터 이하로 물론 이제 농지가 1000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그때는 지금처럼 농막을 20제곱미터 이하로 지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 휴식 공간이죠. 그러니까 휴식 공간은 앞서 100분의 25, 즉 4분의 1 이하로 지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만약 7제곱미터 이하로 농막을 지었을 때 이 농막의 휴식 공간은 4분의 1이면 최대 1.75제곱미터입니다. 그 크기는 공중 화장실 한 칸 정도라는 거예요. 너무나 적다라는 겁니다. 휴식을 취하기에는. 더구나 야간 취침도 금지했잖아요. 숙박도 금지하고. 자, 이거는 이 기존 농막도 적용받거든요. 자, 그러면 주말 농장족. 주말 농장이면 최소한 1박 2일, 길다면 2박 3일 이렇게 와서 제가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작물도 가꾸고 또 뭐 이렇게 가족과 함께 또 지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뭐 이런 건데 이걸 못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굳이 주말 농장족이 아니더라도 실제 현지 전업 농민들도 논밭이 주거지에서 떨어져 있다면 멀리 떨어져 있다면 이분들도 불편하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농부기 같은 경우에 좀 일이 많다면 일하고 그냥 거기서
뭐 잠 자고 그 다음날 또 일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별장처럼 너무나 호화스럽게 아니면 불법 종축을 너무나 과하게 한 것들은 당연히 규제가 필요하겠지만 소소한 정해진 규정에 맞게 지어진 농막까지 이렇게 규제하는 건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 그래서 조금 더 현실에 맞게 규제가 재정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